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야곱이 얍복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별이 쏟아지던 밤, 그것이 하나도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형에 대한 두려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이지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다시 일으켜 세워 형 에서 앞에 나아가게 만든 그 용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80세의 노인이었지요. 양측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당대 최강대국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라. 그 미션이 주어졌을 때 모세는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그 힘의 원천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인생의 버팀목이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큰 산과 같은 아버지를 잃은 심정이었습니다. 이 민족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한단 말인가 막막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으로 달려가게 하셨던 그 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외로울 때 누군가 옆에만 있어줘도 마음 든든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조용히 손만 잡아줘도 가슴 찡한 눈물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외로운 날이면 내 손을 잡으렴.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힘들고 어려울 땐 나에게 기대렴. 내가 너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큰 산이 되어주리라. 오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계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외로운 날에도 괴로운 날에도 기쁨의 순간이나 승리의 순간에도 그 모든 때, 그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